안녕하세요. 이해라 기자입니다. 이 작품을 떠올리면요. 설명이 친절하진 않은데 보고 나면 더 생각이 나고 곱씹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중독성이 무척 강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뮤지컬 더 데빌 파우스트의 새 배우 조형균, 김준영, 김우성 배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더 데빌에서 화이트 엑스 역할을 맡은 조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더 데빌에서 엑스 블랙 역할을 맡은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더 데빌에서 존 파우스트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우성입니다. 오늘 작품 얘기뿐만 아니라 세 분이랑 더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더 데빌 파우스트가 어떤 극인지 너무너무 우리 팬들 사이에서 네. 유명한 극이지만 네. 형균 씨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설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했던 작품이고요. 네. 존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선한 양심 그레첸이라는 어떤 두 인물을 가지고 계속 선택지를 던져주는 어떤 블랙이란 단순하게 얘기하면 악마, 악한 기운과 그리고 화이트엑스라는 선한 기운이 이제 존과 그레첸을 가지고 계속 내기를 하는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뭔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지는 어떤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뭔가 욕망을 지닌 인간이 그리고 방황하는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는 데에 이 화이트엑스 그리고 블랙엑스 빛과 어둠으로 대변되는 네. 그러한 존재들이 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린 극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긴 한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보고 이거 좀 뭐야? 새로워, 낯설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특별한 요소가 많은 극이라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준영 배우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공연들에 비해서 어떤 대사나 가사가 대부분이 이제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여 있다 보니까 성경 구절 같은 거? 네, 뭐 인용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낯선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모든 표현들이 다 추상적이에요. 말이 거의 말이 없고 이제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면 때문에 이제 배우들이나 어떤 조명, 연출적인 동선 이런 것들로 상황을 유추하고 오히려 디테일한 뭐 배우들의 손 동작 하나하나 뭐 눈빛 교환 하나하나로 이렇게 상황을 유추하거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디테일을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훨씬 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서사만큼이나 이미지적인 연출을 네네. 굉장히 신경 쓰신 극이고 네네. 또 그것을 하나하나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배우분들의 노력이 더 크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넘버도 엄청 신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락 뮤지컬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넘버가 다 락적인 넘버가 많고 그래서 되게 화려한 음악인데 조명도 거의 큐가 5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명도 화려하고 음악도 화려해서 더 정말 좀 심각하게 화려한 뮤지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소위 중중불에 앉아서 봤는데 조명이 바로 레이저처럼 제 앞에 이렇게 쏘아지더라고요. 눈뽕. 그 관객 속도. 네, 그쵸. 네. 전문이 형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명이 일단 객석에도 비치지만 무대에도 충분히 저희를 비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조명이 조명이랑 눈을 마주치면 한 3초간 앞이 잘 안 보여서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이 10주년 우연으로 돌아온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연부터 송영진 배우님이 연출 같이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특별한 디렉이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그 씬 안에서 되게 큰 갈등들이 많은데 그 에너지 값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해서 연출님이 가장 크게 얘기했던 건 그 씬 안에서 에너지 값이 정말 잘 채워져야 이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극을 잘 따라올 수 있다고 해서 에너지 값을 채우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막내 그 에너지 잘 채우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채워요. 너무 잘하죠. 아 진짜로 너무 잘해요. 연습실에서부터 에너지가. 전 사실 우성이를 통해서 가끔
아, 이 장면이 이런 걸 요구했었구나라는 걸 좀 새롭게 느낄 때도 있었어요. 새삼. 네. 그렇습니다.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맡은 역할을 조금 더 이제 묘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존 파우스트 역을 맡은 우성 씨가? 존 파우스트라는 캐릭터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제가 되게 이 캐릭터를 하면서 많이 신경 썼던 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선택들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인데 그 선택지의 방향이 이제 선한 쪽으로 갈 때도 있고 악한 쪽으로 갈 때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존 파우스트는 난 옳은 선택을 해야 할 거야 혹은 나쁜 선택을 할 거야 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물을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엑스블랙 너무 멋있게 연기를 해주고 계신데 어떤 역할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쉽게 말하면 목표가 명확한 인물이다 보니까 목표가 명확한 인물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화이트 엑스는 어떨까요? 블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거지? 조금 왜냐하면 좀 가엽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네네. 배우분들에 네네. 비해서 근데 나 너무 잘하고 싶은데 답답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아마도 네. 가엽다는 포인트가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전 시즌에 이제 에덴이라는 작품도 했었거든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더 데빌 파우스트가 너무 잘 돼서 후속작 에덴이라는 작품이 나온 건데 거기서는 또 블랙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 블랙을 하면서 그리고 또 화이트를 하면서 매번 생각했던 거는 선과 악을 정의하는 건 결국은 인간이 정의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블랙 입장에서도 악이라고는 하지만 악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지만은 블랙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잘 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는 완전 상반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좀 개념? 관념이 좀 다른 것뿐인데 제가 블랙을 바라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약간 너무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에 이걸 택할 것인가 이걸 택할 선택의 길에 놓여 있는데 이건 사실 인간이 아무리 뭐 권선징악이라고 하고 선을 택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선을 택해도 또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블랙이랑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되게.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배우분들이 이거 어떻게 노선 잡고 가느냐를 제일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팬분들이 추측하시는 거랑 또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게 일치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일치가 하고 있나요? 네,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블랙 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준영 배우는 제가 또 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작품이나 이 캐릭터를 마주했을 때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더데빌에 대한 첫인상 그리고 엑스블랙의 첫인상 이게 어땠는지 이렇게 각각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더데빌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인상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극에서 원하는 걸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고 엑스블랙은 딱 그냥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제 동물로 표현을 하면 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 같은 것도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몸짓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매 씬은 그렇지가 않지만 순간순간 그런 모먼트들을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준영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착장을 딱 해주셨는데 화이트 혐오증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있을 것 같은데. 나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더 데빌 에덴으로 저는 먼저 이 작품을 접했다 보니까 에덴에서 이제 블랙이 화이트를 굉장히 처음엔 좀 어떻게 보면 동경? 또 동경의 마음도 있고 왜 나만 노력을 해야 되지라는 어떤 자격지심도 있고 네. 그런 게 파우스트 넘어와도 이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어떤 화이트에 대한 좀 증오도 있고 애증도 있고 어떤 그런 모먼트들이
아무래도 그 작품을 접하고 넘어왔다 보니까 공연 중에도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우성 씨도 우성 배우도 막내지만 더데뷔랑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걸로 뮤지컬 데뷔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존 파우스트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몇 분 계시는데 나는 이런 부분을 좀 살리려고 노력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그레첸이라는 배역이랑 되게 이렇게 씬이 많은데 그 안에서 그레첸이 저를 설득하고 어떤 이런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레첸이라는 배역이 하는 대사지만 어찌됐건 제 마음속 안에서 동일시되는 인물이어서 그 안에서 되게 생각들이 갈등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하지만 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막내 말 너무 잘한다, 그죠? 최고예요. 최고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우세요? 에? 잘 울어서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저는 이름은 우성인데 좀 우성. 좀 천천히.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형 등이 왜 이렇게 뜨거? 좋아. 네. 굉장히 밝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 우성 배우는 공연 진행될수록 좀 흑화되는 것 같다고 더 그거 저희가 예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맞나요? 그러니까 흑화된다기보다는 더 명확하게 이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악하게 해야지 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더 제 선택에 믿음을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넘버도 너무 멋있는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넘버 혹은 내 건 아니지만 이 캐릭터 이 넘버 뺏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홍준 배우님 더. 아 근데 얘기할 게 없겠다. 뭐 그 일은 피와살 다 하시는데. 뭐 아 제 너무 좋은 노래를 해가지고 저 일단 제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요. 뭔가 하나 되게 탐난다 그 장면을 되게 해보고 싶은 거는. 죽어버리니요라고 이제 존이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좀 뭔가 드라마가 되게 좋아가지고 뭔가 그 씬 자체가 굉장히 탐납니다. 준영 씨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거나 또 뺏고 싶은 넘버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더 데뷔를 하면 네. 이제 피와 살이잖아요. 마지막에 그 노래를 딱 부르는 이제 화이트들을 보고 있으면 같이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막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뭔가 벅차오름을 느끼면서 아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성 씨는 어때요? 저는 제가 가디언으로 데뷔를 했을 때 정신이 진짜 없었어요. 네. 너무 첫 데뷔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서 연습실에서 계속 막 혼란스럽게 있는데 그때 형균이 형이 송 오브 송즈라는 노래를 딱 했는데 송 오브 송. 네, 그때 정말 제가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네. 이 노래를 너무 뺏고 싶습니다. 너무 뺏고 싶어요? 네, 너무 뺏고 싶어요. 가져가라! 네, 목소리도 대신 갖고 갈까? 다 가져가라.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혼돈 속 잠시 피는 불꽃 제가 되어 멀리 사라져가나 흔적도 없이 삶이여 내 피와 내 살이여 내 품에 안겨 잠들라 나의 뜻으로 지친 네 영혼 쉬게 하라 이 순간 열려진 문 고요한 침묵 그곳으로
너의 생명과 길이요 진리니 진실로 나를 불러 널 맞이하사 네 안에 나를 살게 하라 올라가시기 전에 좀 하루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 이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무대 아래에서의 현금 배우의 모습. 저는 일단 무조건 잠을 많이 자려고 하고요. 평소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는데요? 저 무조건 6시간 이상 자자. 공연 전날. 짧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저도 원래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진짜 피곤하면 막 이틀 동안 잔 적도 있거든요. 몰아서. 몰아서. 그러니까 잠이 많다 보니까 네. 6시간 정도만 자면 일단 성대 컨디션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 6시간 정도 그리고 극장 와서 공연 올라갈 때까지 사실 루틴이라기보다는 확실히 많이 떠든 날이 뭐 더 텐션이 좋아요. 그럼 공연 전에 이제 배우분들이랑 막 얘기 많이 하시고 제작진분들이랑 네네네 그렇게 하시려고 네네네. 하는 거고 준영 씨는 어때요? 평소에 맛집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잘 챙겨 드세요. 이게 배우분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꼭 엄청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되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고 그러던데 준영 씨. 아 저는 공연 전에는 가급적 간단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배 부른 상태로 공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몸도 무거워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간단히 먹고 있고 그 저도 형처럼 무조건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저녁 공연이면은 일정이 없으면 정말 채워서 자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목이 목소리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우성 씨는 지금 극장이랑 집이랑 또 가까워 저는 늘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장에서도 분장을 받고 보통 앉아 있진 않아요. 그냥 뭐 여기서 물 떠도 되는 거 저기까지 걸어갔다가 오고 되게 많이 걷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저는 좀 몸이 풀려서. 네, 또 과하게 막 뭔가를 해서 몸을 풀면 공연할 때 지치니까 네, 잔잔하게 풀 수 있게 좀 많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운동도 계속 하시나요? 클라이밍 좀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클라이밍을 좋아해? 네. 어? 전 클라이밍이랑 낚시를 하러 다닙니다. 아, 낚시도 하세요? 네. 최근에도 했어? 네. 하죠. 어떻게 한번... 약간... 좀 소름? 속은 느낌. 새로운 면모를, 네. 나의 동생의 새로운 면모를 또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죠. 또 더 데뷔 같은 경우는 커튼콜 빼놓을 수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사실 커튼콜 때문에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 근데 손뜬 점 아직도 보세요? 아. 손뜬 점 이렇게 보시죠. 승률이 어떤지 좀. 유난히 한 몇 번 연속 져서 점을 좀 봐야겠다 해가지고. 손뜬 점. 이렇게. 손뜬 점 루틴 좀 네. 가지고 계시죠. 그날 졌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건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형균 씨가 봤을 때 준영 배우는 어떤 사람인지 과묵하면서도 사실은 장난기가 제일 많은 친구고 그래요? 예.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고 그러니까 준영이는 일단 멋있어요 얘가 일단 피지컬이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가끔 이제 너무 배 아플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좀 어쨌든 네. 너무 좋은 외모에 또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되게 작품할 때 뜨겁게 하는 친구라서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그냥 재밌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번에 사실 캐스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딱 한 번밖에 맞아요. 공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공연을 아직도 저는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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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준영 배우가 보기에 우성 배우는 어떤 분이에요? 배우로서 너무 잘해주는 친구고 뭐 노래든 연기든 너무 잘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동생이지만 저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동생이지만 귀감이 되는 고관 같은 또 동료 배우다 그리고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인사 나누고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제가 고향 후배여가지고 아 네. 그래요 또? 또 고향 울산? 네. 네 맞아요. 아 나 너무 아니, 좀 어떻게 쓸 것 같다 그죠? 어떻게 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좀 아니, 그, 자랑스러워하면 되겠죠? 네. 저는 아까 애플 거리는 것부터 너무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네 제가 이 작품을 또 너무 사랑하게 됐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네. 덕분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우성 씨는 평소에도 형균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 또 얼마 전에 콘서트 할 때 게스트로 네. 이렇게 갈 대로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떤 형인가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요? 네. 롤모델. 네, 거의 진짜 왜냐면 형이 오면 연습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요. 어, 그래요? 네, 정말 주영 씨 그래요? 아 그럼 다른 사람들도 힘이 날 정도로 형이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항상 갖고 오기 때문에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할 정도로 형균이 형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정말요? 멋진 형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그걸 할 때도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던 아,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맏형으로서 좀 주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를 또 좋아하고 극진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보고 계실 분들한테 아, 이 더데빌이 참 하나 아쉬운 게 지금 공연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빨리 달려가셔야 되는데 네. 그런 말씀 해주셔도 좋고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랑 뭐 오늘 출연했던 준영이, 우성이 말고도 진짜 굉장히 많은 좋은 배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배우별로의 조합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배우마다의 어떤 상호작용 시너지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서 또 일단 좋은 넘버 많이 들어오러 와주시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거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네, 얼른 극장으로 오십시오. 뮤지컬 더 데빌 화면 할수록 계속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이 한 달 남은 기간 아마 그동안 보셨던 분들도 그 전에 보셨던 것보다 더 재밌을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데빌은 그냥 제목만으로도 설명이 될 정도로 더데빌만의 엄청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재밌는 공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많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성 씨가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더데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자체 대명사가 된 네. 작품이거든요. 오늘 뭐 그레첸 역할을 하시는 배우분들 그리고 또 가디언 배우분들의 안무나 제스처 이런 것도 참 멋진 극이기 때문에 이 배우분들과의 조화 궁금하시다면 대학로 유니플렉스 관으로 1관으로 달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죄에 눈물을 흘려 향기 속 미래 위에 현실이 죽이네 찬란한 비천한 거대한 절망과 연민 끝없는 방황 속 우리는 그 가리는 어느 밤 그 어떤 불빛조차 없던 그날 라디오도 꺼진 차에서 난 기도했지 멀리서 번쩍인 섬과 하늘은 잠시 짙은 보라 내 귓가에 들려오던 목소리 너의 심장 속에 너의 다른 존재 나의 속삭임 이제 들어라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빛을 따라 나의 왕국을 맞이하라 지금 찬란한 이제 가리라 Dominique, Kyrie, Eleison, Sanctus, Dominique.